부산대학교 앞 상권은 서면, 남포동과 함께 부산 3대 대표 상권으로 명성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가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비어있는 역대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 건물 곳곳은 임대 연수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형 휴대폰 판매 매장은 텅 비었고 폐업한 옷가게 입구에는 폐자재와 쓰레기만 쌓여 있습니다. 훨씬 많아졌죠. 빈 가게가. 한이나 사람들도 많았고 일반인들도. 옷과 액세서리 상점이 몰려있던 골목길은 아예 통째로 비워졌습니다. 건물 한 채가 모두 공실인 곳도 있습니다. 과거 부산대 상권의 핵심이었던 보세거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건물 내부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물건들만 쌓여 있습니다. 2017년 7.8%였던 공실률은 지난해 말 27%. 상점 네 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 지역 상권 20곳 중 최고치인 데다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높습니다. 같은 기간 학생 수가 단 6% 준점을 고려하면 상권 자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해운대나 아니면 서면? 예쁜 카페도 들어오고 빈티지 가게 이런 것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런 거 대비해서는 대학교 앞에가 조금 적은 편은 아닌가. 더 큰 문제는 비싼 상가 임대료입니다. 2017년 3.3제곱미터당 6만 원 수준이던 임대료는 1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대학가는 비슷한 수준. 부산 평균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광안리, 해운대보다도 비쌌습니다. 비싼 임대료에 들어올 상인은 없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사라지며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학교 앞이다 보니까 가게세는 비싸고 음식은 싸게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비는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견디다가 나가는 거죠. 건물주들이 건물값에 영향을 미친다며 활황기에 올랐던 임대료를 낮추길 꺼리는 것도 상권 침체의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대료를 낮춤을 해서 자기 건물 자체 가격이 하락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임대료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근리금까지 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못 찾고 있는 거지. 관할 구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공모사업 이런 거는 따로 하신 거는. 근데 일단 사회 좀 보려고. 상권 침체는 지역 소상인들의 생업 기반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타 기초 지자체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연제구는 상권 세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중기청 공모사업에 신청해 80억 원을 지원받았고 점포 카페 거리는 일찌감치 지자체와 건물주가 임대료 문제를 풀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해운대구도 조례를 만들어 대표 상권인 해리단길 임대료 폭등을 억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건물주 되시는 분들하고 상생 방안을 해가지고 하나 5년간은 좀 정착되기 위해서 임대료를 조금 올리지 말자 그런 협약을 했었던데.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부산대학교 앞 상권은 이제 그 명성이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